여기가 초록왕궁인가? 어이 젊은이. 어, 네. 아유 그렇게 빼빼 말라가지고 어디다 써먹겠어? 어? 이거 사과 사과 좀 먹어 사과 좀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, 그래 어, 이거 살 좀 통통 찌고 그래야지. 어, 사내구시라지 그래.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더 먹어. 이 할미가 다 줄게. 아니에요 괜찮아요. 에이 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어 다 먹어. 아유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렴. 초록왕국은 인정이 넘치는 나라구나. 아, 그런데 초록 여왕은 어디 있지? 빨리 찾아야 되는데. 어? 오호호호. 아, 드디어 일주일 후에 상대한 결혼식이 열리는구만. 우리나라가 좀 작긴 해도 몇몇 나라에게 위협받고 있었는데 이제 커다란 파란 나라의 왕과 아름답고 착한 우리나라 공주의 결혼으로 더 안전하게 되겠구만. 안녕하세요. 못 본 얼굴이 누구예요? 길을 떠도는 방랑자입니다. 혹시 초록왕궁은 어디로 가야지 알 수 있을까요? 아니 왕궁이야 뭐 다 알다시피 여기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나온다고. 그런데 왜 그러세요? 아 별건 아니고 공주님께 결혼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. 아 뭐 그런 이유라면 그냥 뭐 그러면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왕궁이 나올 거예요. 잘 가시오. 아 감사합니다.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꼬시는 건데. 여기가 초록왕궁인가? 그날 밤 렌은 린의 부탁대로 초록왕국의 공주를 암살하기 위해 왕국 안으로 아주 몰래 아주 조심스럽게 잠입했어요. 여긴 초록왕국의 정원인가? 조금만 있으면 나의 결혼식이네. 아, 고민이다. 아니? 저분은? 난 저분을 죽일 수 없어. 나는... 하지만 니네에게 꼭 죽이겠다고 했는데... 아, 안 돼, 난... 이럴 수가. 린이 암살하기 바랬던 그 공주의 정체는 다름 아닌 렌이 짝사랑하던 공주였어요. 그 사실을 알게 된 렌은 린의 말대로 공주를 죽여야 될지 아니면 그냥 살려둬야 될지 큰 고민을 하게 되었답니다. 그렇게 5일 돼. 아, 이제 내 결혼식까지는 이틀밖에 안 남았네. 아,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내가 잘 살 수 있을까? 그분하고? 아, 내가 린과 약속한 지 얼마나 되었지? 벌써 5일이 되었나? 큰일 났다. 린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얼른 결정을 해야 해. 린 곁을 너무 오래 비웠어. 그래, 나는 린이 정말로 행복하길 바래. 당신은... 3일 전부터 저를 지켜보셨던 분 맞나요? 왜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? 그 칼, 설마 저를 죽이러 오신 거 아니죠? 네, 맞아요. 공주님, 당신을 죽이러 왔습니다. 당신을 죽여야지 제 가족이 행복해져요. 그러나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3일 동안 당신만 지켜보며 당신을 죽이려 하는 제 자신을 원망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죠.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 미안합니다. 공주님 정말 미안합니다. 싫어. 아니 당신은 그때 시장에서 렛님? 안돼. 렛님 저 저번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제 이름 알려드린다 했죠. 제 이름은 미쿠예요. 그렇게 린의 부탁대로 미쿠 공주를 죽인 레는
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초록왕국을 떠났고 곧바로 말을 탄 뒤 노랑왕국으로 다시 돌아갔단다. 린 나왔어! 렌! 렌, 난 너가 죽은 줄 알았어! 어디 보자, 어디 안 다쳤어? 괜찮아? 머리 안 다쳤고? 얼굴은 조금 다친 것 같은데, 괜찮아? 괜찮아. 난 렌, 너가 5일 동안 지나도 오지 않길래 죽은 줄 알고 초록왕국을 멸하도록 명령했어. 렌이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. 어? 뭐? 이런, 언제쯤 초록왕국을 멸하도록 명령했는데? 어제. 아마 지금쯤은 초록왕국은 불타오르고 있을 거야. 렌, 괜찮아. 난 렌만 무사하다면 모든 건 괜찮아. 린, 일단 나 돌아왔으니까 일단 얼른 자자. 그러면 렌, 오늘은 내 옆에서 같이 자자. 그래. 잘 잤다. 렌이 어디로 간 거지? 아침 일찍. 여기에도 렌이 없네. 린, 잘 잤어? 렌, 잘 잤지. 오랜만에 아주 푹 잔 거 있지? 그럼 배는 안 고파? 배는 많이 고프진 않은데 간단하게는 먹고 싶어. 내가 그럴 줄 알고 간단하게 린이 제일 좋아하는 달달한 홍차와 브리오슈를 준비했지. 자. 브리오슈의 냄새는 언제 맡아도 너무 좋아. 눈사람같이 생긴 브리오슈는 맛도 정말 좋단 말이지. 린이 웃는 거 보니까 나도 행복하다.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초록공주를 죽인 악의 딸을 죽이러 가자! 이게 무슨 소리지? 우리나라 백성 몇백 명들이 왕국으로 들어오고 있다! 모두들 피해! 모두들 피해! 어떡하지? 왕은 어떡해! 내비도! 저 악의 딸 때문에 이 나라는 망했어! 죽든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빨리 우리나라 도망가자고! 그래, 그래, 우리 빨리 도망가자! 빨리 짐 챙겨! 맨! 이게 무슨 소리야? 나 이제 죽을 건가 봐! 내가 죽으면 악의 딸이 죽었다면서 사람들은 즐거워하겠지! 나 악의 딸이 아니야! 나 너무 무서워! 렌, 나 벌받나 봐! 걱정 마, 린. 내가 말했잖아. 우린 하나야. 너가 악의 딸이라면 나 또한 악이야. 내 옷으로 갈아입어. 린, 우린 닮았으니까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야. 그러면 렌은? 우리 함께 도망가는 거 맞지? 그치? 렌! 미안해, 린. 함께 도망가지 못할 것 같아. 내가 너의 옷을 내가 입을게. 싫어! 그렇다고 렌이 죽는 건 싫어! 내 말 들어, 린! 시간 없어! 이러다 우리 둘 다 죽어!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쉽게 맹세했어. 얼른 내 옷을 입고 정원 뒤쪽으로 있는 문으로 도망가. 거긴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을 거야. 꼭 살아야 해. 린,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해. 사랑해, 내 동생. 살아서 되게 끝까지 하죠. 네, 고마워. 오빠. 니 빨리 도망가. 나 갈게.
꼭 살아있어야 돼. 리우스가 다 식었네. 저기야, 저기 한 발 따로 있다. 일로 와. 이런 상황에서 빵이나 먹고 정말 악마의 딸이구나. 너는 내일 교회 종이 세 번 올리는 시간에 백성들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목을 치게 될 거야. 그 목은 성문 밖에 내걸어 화가 난 초록 백성들을 왕국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할 것이야. 그렇게 라는 붉은 병사들의 손에 의하여 감옥 안으로 갇히게 되었단다. 우리가 평범하게 태어났더라면 우리 평범한 시골에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을 거야. 사실 나도 많이 무서워, 린. 죽는 것은 너무 무서워. 린 보고 싶어. 죽기 전에 너의 웃는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다면 조금은 죽는 것이 덜 무서울 거야. 미안해요. 정말 미안해요, 비쿠 공주님.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. 진심으로 당신을 많이 사랑했어요. 하늘에서도 우린 볼 수 없겠죠. 나는 분명 지옥에 갈 테니까. 이 악마야, 너 때문에? 이 사탄의 딸 같은 자식! 어릴 때부터 아빠를 꼬드겨 사람을 그렇게 죽이더니 에라이, 죽어라 악마의 딸! 너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했어! 죽여! 죽여! 빨리 죽이란 말이야! 죽여! 린, 다행이야. 너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어서. 신께서 마지막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봐. 울지마 린, 넌 웃는 모습이 예쁘니까. 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네.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. 그때도 우리는 함께하자. 조용히 씨! 조심히!